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는 소위 말하는 생화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생화를 전공하면서 서양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접하면서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서양화의 위치와 동양화의 매력과 두 가지의 비교를 해보면서 또뭐 국수적이거나 뭐 민족적이거나 꼭 이런 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또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정말 모더니즘이니 뭐 미니멀 아트니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경도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미니멀 아트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동양정신에서부터 출발한 이런 것들이 많고, 동양정신 쪽을 내가 좀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앞으로 보람 있는 이 화가로서의 길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깊은 사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묵을 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묵에 대해서 깊이 이제 탐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생화의 그 강렬함이라든지 그 색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음식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화려한 음식이 굉장히 입에 땡기면서도 담담한 우리 그 채식이 이게 몸에 더 좋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동양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하면 할수록 거기에 굉장히 오묘하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게 있더라.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다른 쪽에 매력적인 것들을 카트 해 나갔죠. 카트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멍만 가지고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이게 충분한 가치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거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먹 쪽으로 계속 경도해 왔는데, 멍만 가지고 현대미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그게 깊은 뜻을 담으려면은 실제로 동양적인 그뭐 화론이라든지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의 흐름도 충분히 보면서, 그래서 일반 동양화가들이 하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현대미술 쪽에서 보는 그 콘트라스트에 대한 거에 대한 깊은 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콘트라스트도 서양적인 어떤 작가들의 어떤 이런 그거에 뭐 흑과 백의 문제가 아니라 음양의 문제라든지 그 기운 생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더 하게 됐죠. 그래서 먹도 농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아주 유연한 어떤 이런 먹맛이 아니라 강렬한 그 먹맛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필력이 중요하다. 이 정신의 어떤 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현대적인 어떤 감각하고 전통적인 감각하고를 두 개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먹만 가지고 모든 걸 승부를 걸어보자. 그 먹에 대해서 더 심취하면 할수록 색이란 거는 사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먹 안에 모든 색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 다른 색깔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어요. 실제로 모든 실험을 다 해봤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욕구가 생기는가 하면은 한지 안에서 여백과 어떤 그뭐 형상이면 형상이고 필력이면 필력이고 어떤 피리가 이제 살아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운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느껴보고 나니까 종이 안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종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공간이 외부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종이를 대접을 해서 표구를 하는, 동양화에서는 한지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를 생략해버리고, 그 종이를 공중에 띄우면 어떨까? 초기 단계에서는 띄워서 설치를 해서 한지 그냥
대접 안 하고 야달야달한 한지 그 자체를 거기에 최소한의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결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그 결을 표현한 거를 벽에서 띄워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지 안에서 일어나는 평면성하고 이 공간하고가 호흡을 해요. 그걸 처음에 발견했어요, 제가. 점점 스케일을 키워나가고 확장시켜나가고 그 처음에는 한쪽 벽면 주어진 내 공간에만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욕심이 나니까 그 한 전시장 한 전체를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벽은 완전히 이제 비워버리고 전시장 중간 공간에다가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여백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 시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탐구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장 개념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평면 공간이 아니라 입체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런 공간, 공기가 움직이는 이 공간에다가 내 나름대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다는 이런 자세로 저는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제목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이 종이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함지를 그냥 이렇게 대회를 한 것이죠. 보통 일반 설치 미술가면은 어떤 오브제를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저는 그 함지는 오브제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 안에 어떤 움직이는 기운을 좀 더 확장해서 나열해서 그것이 어떤 단일 공간에서 내 나름대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이다. 초창기는 제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동양적 설치, 회화적 설치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점점 갈수록 이제 그것이 조금씩 더 이제 뭐 발전을 했다 그럴까 확장돼 나간 거죠. 한지에다가 반을 먹물을 칠하고 반은 흰 여백을 두고 이렇게 해서 쭉 설치를 하는 이런 것도 했고 아주 미니멀한 어떤 형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치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전시장의 모양, 전시장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 바닥에 먹물을 쫙 깔고 그 위에 한지를 그냥 내가 손을 안 댄 한지가 그대로 그냥 쫙 이렇게 공중에 떠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이 서로의 관계성 이게 물질로 보이느냐 아니면 정신으로 보이느냐 하는 이런 그거를 실험해보는 기본적으로는 한지와 먹물과 나 거기에 끼어 있는 공간과 시간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 공간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 공간 안에서 시간성이 영원한 시간성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나는 거대한 별 위에 한지가 이렇게 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강물의 어떤 흐름 같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하라고 제가 그렇게 심플하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작품 자체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를 많이 줄인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담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이구나 하는 어떤 작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요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든지 물이 고여 있어서는 안 돼요. 고여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흘러야 되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작은 깨울물처럼 졸졸졸 흐르면서 막 흐르는 시절도 있지만은 지금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강물이 겉보기는 별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밑바닥에 있으나 뭐 위에서도 마찬가지도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계속 흐르고 있는 강물이다. 평면 회화도 계속 이렇게 하고 회화의 확장적인 의미에서의 설치 동양적 개념을 충분히 갖춘 설치 이런 것들을 한번 완성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